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이어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맥세이프 관련 제품인데 애플에서 정품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다음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에요. 네, 이번에는 뭐 여기에는 그 애플 로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품만 유사하게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애플에서 팔고 있는 맥세이프 듀오 제품이죠. 자, 맥세이프 듀오 애플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을까요? 금액이 무려 17만 9천원입니다. 솔직히 충전기를 17만 9천원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돼요. 그렇다고 충전이 진짜 엄청 빨리 지원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제품들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상자부터 이렇게 열고, 그러면 안에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네, 포장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 비닐을 마저 떼줄게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 그리고 뒤쪽은 이런 모양이죠. 다만 아쉬웠던 게 정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순수하게 충전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아쉽기는 한데 이 금액, 이게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2만원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애플워치도 이렇게 세워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또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사보지는 않아서 실제로 그게 잘 동작하는지는 검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또 추가 액세서리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일단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타입C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입C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USB 케이블이 따로 배송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 줄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재질, 그 약간 꺼끌꺼끌하면서 약간 무광인 그 선 있잖아요. 그 선까지 똑같은 이런 선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저 뜯어주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석 세기 같은 경우는 뭐 엄청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올려둘 때 자리는 찾아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달자마자 떼면 바로 떨어지긴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올렸을 때 그냥 두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충전 효과가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소리는 제가 최근에 좀 느낀 점인데 고속 충전이 가능할 때만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이 어댑터에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 그리고 일반 어댑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거든요. 일반 어댑터에 끼면 이 고속 충전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 어댑터에다가 USB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충전 효과, 이 앞에 나오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제품도 역시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다가 올려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뭐 집에서 사용하기도 괜찮은데 저는 휴대성으로 되게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들고 다니다가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USB 바로 연결을 해서 펼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애플워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국내에서 이제 충전기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잡는 형식으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애플 제품은 17만 9천원인데 이렇게 서드파티에서 한 2만원, 3만원대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막 너무 넘쳐나가지고 애플 제품을 뭐 사용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런 제품들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무게 자체가 제가 이걸 재봤거든요. 72g이더라고요. 또 되게 가볍잖아요. 크기도 아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네,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